홍사운드의 다이어트 먹방. 오늘의 몸무게는 94.7kg입니다. 어제보다 1.2kg이 줄었네요.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줄었으니까 아마 내일은 좀 올라가겠죠? 오늘은 아침을 바빠서 못 먹었고 점심은 어제 새로 사본 곤약이면을 먹어볼 거예요. 곤약으로 만든 짜장면인데 칼로리가 79kcal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저는 3개를 먹으려고요. 이렇게 먹어도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적으니까 뭐 배부르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후기들을 보니까 보존수 냄새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물을 최대한 탈탈 털었습니다. 물기를 제대로 안 털면 좀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곤약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곤약면을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아 이거 진짜 향만 나는데 거의? 아니 물기를 나름 뺀다고 뺐는데도 되게 묽네요. 면에는 간이 하나도 안 배고. 와 이거 와 요거 3개 해봤자 한 팔에 240kcal밖에 안 된단 말이야. 밥 한 공기가 안 돼. 근데 그냥 밥 한 공기에 김 먹는 게 낫겠는데 이거? 와 야,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500g씩 해서 한 20kg 정도로 빼는 게 목표라서 막 굉장히 50주 이상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루에 칼로리 제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. 근데 막 한 달 아니면 몇 주 이렇게 잡고 막 단기간에 하시는 분들은 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이런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야 이거는 진짜 와 좀 더 간이 되면 좋겠네. 이런 게 곤약면이구나. 근데 여기 이제 소스 남았거든요. 소스랑 이렇게 면이 남았는데 얘를 한번 원샷을 해볼게요. 원샷 하니까 괜찮네. 이 소스랑 면이 좀 어우러지면 맛있네요.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드디어 제대로 시작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맨날 뺀다 뺀다 말로만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줄여서 먹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됐나? 2주 전부터는 이제 하루에 먹는 칼로리 딱 체크하고 아침마다 몸무게 딱 재고 이러면서 데이터화 해나가고 있어요. 한 1800에서 2000 정도를 먹으면 1800kcal 정도까지만 섭취를 하면은 살이 이제 한 하루에 500kcal씩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. 이게 1800kcal가 라면 세 봉지까지 먹어도 돼. 딴 거 안 먹었으면 그날. 근데 뭐 치킨 이런 거 몇 조각 먹으면 끝이야. 한 두세 조각 먹으면 끝 막 이렇고.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. 근데 곤약 면 자체는 맛이 없네. 아 진짜 무맛 맹맛이고 이 식감은 뭐라고 해야 되나? 식감도 더 유쾌하진 않아. 약간 이런 식감이 있었는데
너무 미끌거려.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길게 잡은 게, 지금까지 짧게 단기간에 빡 해야지 했던 다이어트는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이어트도 사실 결국은 생활 습관이잖아요. 요걸 평생 유지를 해야 그 몸무게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, 그냥 50주 동안 나의 식생활, 식습관을 좀 바로 잡아 나간다 하는 의미와, 또 제가 먹방을 하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촬영이 있는 날에는 칼로리가 오버되더라도 다른 날 조금씩 칼로리를 빼서 하면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빼가지고 조금씩 살을 빼는 약간 그런 걸 계획을 했어요. 그래서 한 내년 이맘때쯤에 만약에 제가 한 70kg대가 돼 있으면 진짜 완전 다른 모습이 돼 있겠죠? 태어나서 70kg대로 80으로 올라와서 70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. 이번에 꼭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몸무게는 90,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97점 뭐였어요. 근데 아까 재 보니까 94.7이더라고. 괜찮죠? 곤약이 면을 다 먹고 칼로리를 입력했습니다. 오늘의 첫 끼로 237kcal를 섭취했는데요.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.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.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호주산 소고기를 준비해봤는데요. 저녁은 아내와 여운이, 장모님, 저 이렇게 넷이 먹었어요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니까 기분도 좋고 밥도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예정에도 없던 밥도 먹게 되고, 또 이 밥이랑 먹는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밥 두세 공기를 완전 확 후딱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꼭 참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곤약이면을 먹으면서 얘기했었던 그 흰쌀밥에 김 싸먹는 거 진짜 환상이더라고요. 진짜 너무 환상이었어요.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이어트를 하면 작은 음식에도, 평범한 음식에도 정말 큰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구나. 그래서 이 다이어트 먹방 영상을 찍는 날에는 진짜 땡기는 음식을 진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그러면 적게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스테인리스 팬을 거의 처음 써보는 거라서 다 태워 먹은 거예요, 냄비를. 그래서 저거 닦는데 진짜 한 30분 동안 문질렀는데도 안 닦여서 막 유튜브 검색하고 해서 막 진짜 방법이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닦아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집에서 구우니까 기름이 아주 그냥 온 집안을 덮었어요. 그래서 바닥도 닦고 옆에 벽도 닦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 참 열심히 된 것 같아요. 이날 저녁에 총 1197kcal를 섭취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죠? 소고기 한 300g 먹고 밥 한 공기 먹고 하니까, 아 그러니까 1000칼로리가 넘는구나.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총 먹은 칼로리가 1434kcal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500 정도 되는 거겠죠? 이렇게 하면은 이날은 한 800kcal가 마이너스니까 살이 빠졌겠네요. 거기다가 좀 더 열심히 집안일 하면서 움직였으니까 좋은데요.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댓글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, 또는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